짜증도 났다가 눈물도 났다가 네. 내 마음이 그렇다고. 제 마음대로. 이게 내 마음이 아니겠지. 앞에서는 언니 말이겠지. 언니 마음이겠지. 네. 살아온 인생에 네.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았죠. 네. 어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눈물 나는 인생이고요.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인생이고. 네. 부모 그늘 밑에서 언니 사주는 절대로 아버지란 그늘이 없어요. 아, 낱말 하시는 건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. 그래요, 맞아. 뭐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근데 이 그랬어요, 왜? 아니까 갑자기 놀래서.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호러머니 밑에서 호러머니 밑에서 고생 많이 했을 것이고 언니를 깔 언니를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흔히 내 집에 일환이라고 또 내가 밥을 먹을 그 형편이 못 되니까 식구 하나라도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도 졸업한 못한 나이에 그냥 여기 떠돌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 인생이 떠돌이로 보여. 그렇죠. 그러면 결혼이라도 잘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왜냐면 그 사주가 어렸을 때 또 고생했다고 다 못 사는 사주는 아니지만 언니는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. 그렇구나. 그래서 언니가 젊었을 때부터 한 남자 밑에 못 있고 못 있고 또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번갈아 가면서 사주가 정착 못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. 근데 이 사주는 딱 이거예요. 만약 자식을 낳았다면 참 불쌍하게도 자식의 올인을 하시든지 남자의 올인은 없어요. 아무리 잘해도. 남자 운이 없나요? 그늘이 없으니까. 그늘이 없어서. 근데 다 놓친 것 같아요. 자식도? 자식도 놓친 것 같고 남자도 놓친 것 같고 그러나 뭐 어차피 남자는 또 뭐 이별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정녕 여기 속 터진 것은 내 자식을 놓친 것 같아요. 자식이 보고 싶은데 지금 자식을 볼 수가 없네요. 크게 말해요. 자식을 볼 수가 없네요. 왜요? 몇 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 자식이 저를 아직 안 보러 와요. 안 보러 와요? 네. 저는 그랬고 한데. 왜 자식이 그리워요? 제 자식이니까요. 사랑하니까.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뭘로 들었어요? 허투루 들으셨어요? 내가 그랬죠. 자식도 놓치고 남자도 놓쳤네. 제가 잘못한 거. 잘못해서. 몰라서 물어봐요. 아니면 나 테스트하는 거예요. 예?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자식한테? 아니? 아니 몰라서 물어보시냐고 아니면 진짜 날 테스트하는 거냐고 한 번씩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가 무당이니까 네가 다 말해라 그래봤자 우리 잘못 건들면 우리 마음대로 전법할 수 있고요 진짜로 제기하면 공수 똑바로 나갈 것이고 근데 아까 그랬죠. 언니는 비급해요. 많이요. 제가요? 예. 그리고 자식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식
언제 올까요? 라고 지금 우리 전보러 온 거 맞죠? 네. 언니는 염치 뻔뻔히 강산에 팔아먹었나 봐. 염치랑은 좆도 없어. 내가 다 자식의 마음을 잠시 잠깐 태워서 이야기를 해줘요. 해주세요. 해줄게. 자식 중학교, 고등학교 그 무렵에 다른 남자하고 사셨어요. 재혼이라면 재혼이고 동거라면 동거고. 그때 왜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? 내 자식 편에 좀 편들어줬으면 안 됐나? 저는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. 잘한다고 했어. 근데 두 부부 싸움만 하면 얘 자식이 그 남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자식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소리 안 질러도 될 것을 그 남자가 왜 그다지 그 아이를 미워했었는데 굳이 그 아이 데리고 살면서 언니가 굽신굽신 걸고 살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아들의 언성은 엄마 우리도 같이 나가서 살자 엄마 우리 그냥 같이 집 나가서 딴 데 가서 살자 그랬을 때는 뭐 하고 아들 당신 손으로 보냈잖아 나 테스트해? 응? 누구한테 보냈어요? 제 아빠한테 제 아빠한테? 당신 손으로 그 남자 눈치 보이고 그 남자가 떠날까봐 어? 긍긍 정령하면서 그 얘기 지게 아빠한테 귀찮다는 식으로 보내놓고 이제 그 남자도 헤어졌지 혼자밖에 안 보이거든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야 내밀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년이 어? 애기 낳아서 자식 어? 안 버리면 그 애매한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지 자식 뒤에서 울고 지 자식 성격 다 배는 거 모르면서 눈칫밥 그렇게 뒤에서 먹고 그 천대 아닌 천대를 받아가면서 어? 그 자식을 그렇게 그 새아버지 밑에서 키워놓고 어? 애기가 오죽했으면 엄마 집 나가자 그랬겠어 어? 그래 갔다가 지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그 남자 자께에서 보내놓고 우리 아들이 이해 안 오냐고? 그걸 지금 점이라고 보러 왔어요? 아니 몰라서 온 거예요? 아니면 그런 나이가 먹어서 니를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? 그래서 핏줄은 땡기니까 보고 싶죠. 핏줄은 땡기니까?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땡기는 건 아니고 돈 필요해서 이제 돈 벌 나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돈 필요해서 우리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내 생활비라도 보태주지 않을까? 그런 생각 들어서? 원래 조용조용한 성격 아니잖아. 어디 착한 척하고 있어. 왜 말을 안 해요? 할 말이 없죠.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. 보고 싶고 물론 제 사정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자식을 저격했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인데 나는 아이의 마음을 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힘겨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내 어머라는 사람이 어? 막말로 아저씨랑 싸우면 싸운 걸로 끝내야지 내 그 싸운 것을 아들한테 핫풀이했어요. 엄마라면 내 아들 팬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요. 그쵸? 네. 나는 아예 지금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? 아들 데리고 가서 그 남자한테는 이렇게 떠받들어 놓고 내 아들 천덕구리 쉽게 가시면서 뭘 할 말 했다고 지금 나한테 그것도 어? 맞춰보세요. 딱 그거잖아 지금. 응? 너네 같은 사람 전 모르면 재수 없어. 뭘 잘했다고 맞춰보세요? 뭐, 자, 맞춰보고는. 어? 그 애 안 와요. 안 와요? 안 와요. 죽을 때까지 엄마 보고 싶지 않대요.
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. 뭔 줄 알아요? 지 애비는 지 애비대로, 응? 진짜로 한량처럼 살고, 지 어머는 지 애미대로 한량처럼 살아든 그 아이가 아버지 정도 못 느끼고 엄마 정도 못 느끼고 혼자 이 악물면서 어? 돈 기다리고 있네요. 응? 돈이라도 있어야지 자기 무시 안 한다고. 응? 그런 애가 엄마 찾아올 것 같아요. 그러기에는 6년을 세월, 7년을 세월을 어? 고등학교, 중학교 때 그 세월을 사무치게 엄마가 준 병입니다. 그래도 보고 싶은데요. 볼 자격도 없잖아요. 자격이 없어도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볼 자격도 없잖아요. 그건 아드님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너서 연락이 된다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전해보세요. 아마 ᄉ일걸요? 내 엄마 어디 갔는데? 내 엄마가 누군데 할걸요? 우리 엄마 죽었어. 그럴 건데요? 응? 찾아 안 올 겁니다. 절대로 안 올 겁니다. 응? 엄마한테 애기가 기회를 한두 번 준 것도 아니었고, 응? 잘 못 키우더라도 그렇게 새아버지한테 핍박 당했을 때는 그래도 내 아들 편을 그 남자한테 맞더라도 내 아들 편 들어주는 게 엄마 아닌가? 응? 많이 뻔뻔스럽네요.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 죽을까봐 긍긍긍긍 그 모진 그 신랑한테 맞아가면서 자식 지키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맞고 살던 엄마도 많이 봤구만.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멀쩡한 내 자식이 병신을 만들지 말았어야지. 병신 만들 때는 언제고 내 아들을 보고 싶다. 그럼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. 저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. 그랬겠지. 그 남자 비운 마친이라고 힘들었고 그 남자 노름하는데 쫓아다니라고 힘들었고 그 남자 기집질 하는데 정신이 온통 팔려 있었겠지. 네 아들한테는 안 갔었겠지. 응? 그래서 한심스럽다는 거야. 응? 어쨌든 남자는 안 옵니다. 남자도 안 오고 얘기도 안 옵니다. 어쨌든 얘기 안 와요. 응? 이제 언니가 비참하게 애기가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한번 겪어보고 사세요. 그 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. 언니 일도 못 느꼈어요. 나는 애기의 마음을 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가 언니를 보면 언니 삶은 눈물 나는 삶은 맞지만 애기한테는 너무한 삶 맞아요. 제가 지금이라도 잘하면 안 될까요? 뭐를 잘해요? 다 커버렸는데. 다 커가지고 지 혼자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벌 직장 가서 돈 벌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데 이미 내가 학교 다녀서 내 엄마 손이 필요했을 때 내 엄마 그늘이 필요했을 때 언니는 뒤 돌아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양심이 같아. 그래도 자식이니까 보고 싶잖아요. 그럼 자식이었으면 내 자식 편을 들었어야지. 엄마 아까 그랬잖아. 말 잘하더라. 핏줄은 땡기더라고. 네가 살았던 남자는 핏줄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땡겨서 그 사람한테 잘하고 네 아들은 버렸어? 그때 제가 잘못 살았어요. 근데 지금은 자식이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안 온다고요.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. 안 온다고요. 안 찾아온다고요. 언니 죽었을 때 언니네 형제들이 언니 장사 치를 거 얘 안 와요. 언니랑 그림자도 받기 싫대요. 응? 됐죠? 방법이 없을 거예요. 방법 없어요.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? 내가 대신 찾아가가지고 너네 엄마가 나한테 전보러 왔더라. 너네 엄마한테 제발 좀 가라.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? 근데 안 해요. 나도 오늘 그런 거 잘하거든요. 정 약해서. 근데요, 그 아이 마음에서 언니 보고 싶잖아요. 소름이 끼쳐요. 안 하고 싶다고요. 응? 아들 병신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내 아들 찾겠다고. 그 아이는 이미 언니가 생각하는 아이는 없어졌어요. 됐죠?